다음 날 주방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인데요. 인도식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반죽을 넣자 크게 부풀어 오르는 이것이 풀이라는 음식인데 우리 쌀처럼 주식으로 먹는 음식이래요. 보리가루에 그냥 물로 이렇게 만들고 반죽을 그리고 그걸로 이거 튀기는 거죠. 항상 거하게 차렸는데 한눈에 봐도 한식하고는 사뭇 달라요. 요 음식이 며느리가 먹던 음식입니다. 근데 어째 이 여사 표정이 영 안 좋아요. 이거 또 보리가루로 만드는데 집에서 만들었어. 응?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즐기는데요. 다들 맛있게 잘 드시죠. 휴지 갖고 와봐, 휴지. 아니, 밥 먹던 말고 휴지는 왜 찾으시나? 아, 음식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 휴지로 꼭꼭 짜내시려고. 김도 기름 발라서 그 싸먹는 걸 이 손에 기름 때문에 싫어하는데 그 기름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닦아서 화장지에가 뭔 더러운 것이 있든지 말든지 다 짜내고 먹었어요. 너무 먹기 싫었어요. 사돈 식구들을 하는 대로 보고 풀이 한 조각 뜯어서 커리와 요구르트 넣어서 한 입 싸서 먹어봅니다. 근데 먹는 게 힘겨워 보여요. 먹어야 한 게. 한국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인도 음식 맛에 곤혹스러울 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며느리가 고추장 들고 왔어요. 너무 짤 텐데요? 맞아. 한국인은 밥심이야. 그냥 쌀밥에다가 그냥 고추장을 듬뿍 퍼가지고 쓱쓱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토마토를 넣어서 다시 비비는데요. 짜서 못 먹었어, 짜서. 이번에는 입맛에 제법 괜찮으신가 봅니다. 먹고 또 먹고. 아유, 며느리가 고추장 안 챙겨왔으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하는 양반을 쳐다본 게. 한국 사람이 이래요. 이해해 주세요. 네. 아우, 나 진료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인도에 오시면 아마 식사 때문에 제가 조금 걱정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드시고 싶지 않는 것도 조금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왜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어머님한테도 우리 집에 온 거는 사돈 집이니까 편할 수는 없으실 거고. 그래서 그때 고추장도 일부러 챙겨오는 이유 밥 때문이었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요,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나못 앉았겠어. 너무 아파. Because 어머님은 이제 허리가 아프시니까 병원에서 약도 드시고 그래서 가끔 운동도 알려드렸어요. 치료가 아유베다 치료가 너무 유명하고 효과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님도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고는 싶었어요. 아유르베다는 우리의 한의학처럼 인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인도의 전통 의학인데요. 다양한 효능이 있는 오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래요. 오일을 부순 뒤 따끈따끈한 뒤 아무 아픈 저기가 없이 어떻게 좀 마음적으로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가요. 인도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5,000년을 이어온 치료법인데요. 아픈 허리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에도 따뜻하게 데운 오일을 뿌려줘가지고 정신을 맑게 해준대요.
근데요, 사실 한두 번 해가지고 효과를 보긴 어렵고 6개월 정도 꾸준하게 해야 치료 효과를 본대요. 어머니를 위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참 고마워요. 그죠? 며느리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 한국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나 어이구, 지낼만하고? 어, 지낼만해. 안 가고 싶어다야. 안 가고 싶어? 응, 가만히 있으면 밥 주고 또 잘하는데 데리고 다니고 영 좋구만. 그 소리에 며느리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혼자 힘으로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거의 다 처음부터 너무 고맙고 그래서 아 진짜 기특하게 알아서 다 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 저부터도 들었어요. 고맙다 대단하게 생각해주고 또 남편이라고 또 네가 잘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통째로 주셔서 감사해요. 고부가 이렇게 앉아서 수다를 떨어본 게 언젠지 몰라요. 여기 와서 이제 얘기 다 나누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봤더니 우리 며느리 정말로 이렇게 쾌활한 진심을 또 알았고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좋아요. 어느덧 고부의 여행도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오늘도 아주 새벽부터 분주해요. 설탕. 이거 신 이게 사원에서 가주니까 집에서 나갈 때는 조금 드세요. 뭐라고 이거 저거. 사돈 가족들과 함께 오늘은 좀 멀리 여행 가는데 이 여사님 표정이 아주 신이 나셨네. 인도의 명물 타지마할에 갑니다. 너무 예쁘요. 사실 인도 이거 진짜 예뻐요. 아래가 더 예뻐.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문이고 안쪽에는 진짜 예뻐요. 저 성문을 지나면 타지마할을 볼 수 있대요. 앞에 펼쳐지는 장관, 어머! 이것이요, 인도의 자랑 타지마할입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떼지 못하죠. 이 여사도 많이 놀라셨어요. 평생 자식 키우며 바삐 사느라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던 이 여사.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외로움도 다 잊었습니다. 근데요, 타지마할은 왕이 죽은 왕비를 위해서 만든 무덤이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사.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 거 하고 또 그 아이 14명을 낳아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웠으면은 그 고마워 마음이 항상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갔어요. 이 여사가 며느리한테 얘기를 꺼냅니다. 잘 얻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좋다고 기회가 됐다면 이제 몸이 건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었으면 정말 이 구경을 가는 게 첫째는 내가 그 우리 아들을 안 낳았으면은 또 아들 내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를 만나서 이런 구경을 해서 너무 좋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구경이라는 게 없지. 맞아요. 아마 저도 아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이랑 결혼하고 좋은 집에 와서 저도 행복해요. 그 사람하고 이 집에 안 왔으면 저도 사실 나중에는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대로 행복한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어머님하고 많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머님 생각도 조금 더 알아갔고 서로 마음이 좀 통하고 마음이 조금 더 편해주기 때문에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여행을 통해서 확실히 며느리하고는 친해진 것 같죠? 그동안 내가 너한테 부담 많이 줬지? 저 그런 거 안 가져요. 어머님 저는 너무 편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님이니까 저한테는 엄마는 똑같아요. 그래서 네, 저 부담이 안 가져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두 배로 잘해줄게. 친하게 잘 살자. 네 배요. 네 배. 네 배로 그래. 드릴게요. 아우 너무 좋아. 우리 며느리 최고.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어, 잘 나오나? 아, 네.
앞으로 자주 저기 뭐야 시골 내려가볼게. 내가 살아 생전 아들 며느리만 자주 봐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잘 지낼래요 이제.